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는 선물을 뜻하며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 받은 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에 우리가 은혜라는 뜻과 개념을 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설명하든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순수한 은혜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론 인간관계에도 순수한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공짜 점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lunch in this world. 세상에는 값없이 주고 거저 받는 선물은 없는 대신 대가성 거래만 존재합니다. 대인 관계는 물론이지만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특히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는 선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방적인 은혜에 대해서 무척 많이 증거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은혜를 대표적으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와 구원이라는 은혜를 벌써 얻었고 매 순간 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서 한량 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요?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벌써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부인할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즉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주세요를 반복하는 종교인들이 꽤 많아요. 마치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해서 자꾸만 달라고만 청구하는 이런 종교인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찔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맞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 우리 방금 우리 같이 불렀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절대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형용 못할 은혜를 벌써 받고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모른 척 하세요? 왜 벌써 다 까먹고 자꾸 더 달라고 하시나요?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왜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 더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 우리에게 뭘 빚진 것처럼 왜 자꾸 더 달라고 더 주세요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자꾸 시편 37편 4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리고 세상 관점으로만 종교적 관점으로만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에 적용하라고 하십니까?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경에 나와있죠. 맞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 무슨 소원을 품든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세요를 반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주세요라고 벌써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뜻을 올바로 이해한 걸까요?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편 37편 4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시편 37절 3절부터 5절 그리고 37편 7절을 함께 살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상세히 살펴보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맡기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며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감사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언행으로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금방 티가 납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고 심지어는 찬송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내 입의 말과 마음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세요? 진짜로 원하세요? 내가 뭘 원한다는 것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진짜로 하나님께 전부 다 열납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까? 저는 말이에요, 감히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저의 입의 말이 너무 더러워요. 저의 마음 안의 생각은 더 더럽고 더 악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히 올려드리면 아마도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서 감히 이런 착각조차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고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란다 법칙이에요.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되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t comes from America. Miranda's right.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and can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provid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 rights I have just read to you? Miranda right. Miranda 법칙. 이렇게 당신의 모든 발언은 세상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를 세상에서 미리 알고 이런 원칙을 미리 사용하고 있는데도 왜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무슨 용기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어두길 원하나이다. 즉 내가 뭐라도 원하는 것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올려드리고 주세요 마치 빚진 것처럼 청구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감히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사실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떨리는 말이에요. 떨리는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말이든지 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그 사실도 아시나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런데 왜 이토록 벌써 받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다 까먹고 감사는 커녕 불평불만하면서 배은 망덕하게 자꾸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제발 부탁했어요. 받을 은혜 때문에, 받을 축복 때문에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마시고, 벌써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며,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럼 이렇게 사사건건 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허락하실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예수님 미리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주시는 게 아니고 덤으로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탁이에요. 제발 하나님께 당신의 좋으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기회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 사사건건 아우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세요. 그 사사건건 gag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어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연락되게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이 들리면 어떨까요? 어떤 거? 사사건건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벌써 받은 은혜를 인정하며 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그동안 감사 못했던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그리고 벌써 받은 은혜를 인정하며 저와 함께 사사건건 감사를 심어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혹시 만나요 보셨나요? 22회 어저께 해외에 계신 자매님하고 저희가 나눈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 항상 간당간당 사시는 것 같다고 작년부터 어떤 직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자고 왜 안 되냐고. 그런데 저희가 그 편을 약 한 달 전에 녹화해 놓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끝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자매님, 한번 지금 설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번 끝까지 감사 심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감사 심었는데 만일 안 되면 그때 가서 저한테 욕을 하시든지 하더라도 한번 심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가 어제 마쳤어요. 그리고 그게 벌써 한 달 전에 녹화해 놓은 건데 저희가 녹화를 하고 방송이 다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방송을 나갈까 아닐까 하나 기도하면서 저희가 방송 날짜를 잡았는데 기억나시죠? 감사를 심으라는 거. 저희가 어저께 한국 시간 월요일 방송 나가기로 했는데 주말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녹화하고 약 한 달도 안 된 상태 사이에 그냥 제 하나님께서 본인의 찔러주신 말씀대로 감사만 심었는데 대박으로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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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지금 어저께까지 나간 방송이 22번이거든 만나요가. 그런데 어쩌면 하나하나당 뒤에 팔로우업이 있어요. 하나하나당 놀라운 스토리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걸 못 내놓고 있어요. 왜냐? 아직도 저희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인력도 모자라고 스튜디오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스튜디오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런 모든 것이 좀 여건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분만 하더라도 그 팔로우업 스토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나누고 싶은데
이거는 어제 있던 일이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자매님은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왜 감사를 안 했지? 그리고 어제 그분 올라간 다음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댓글 다 100이면 거의 99 똑같은 댓글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실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감사를 안 심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월 은혜 하나님 이 주제는 벌써 저번 달에 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 방송을 보고 이런 거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은 이런 거 예배하시고 한 달 전에 이 예배를 허락하셨고 한 달 전에 그 자매를 통화하셨고 한 달 동안 감사를 심고 그리고 방송 나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세요?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 없어요.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한번 진짜 목숨 걸고 사사건건 감사를 심어보세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오늘이 2022년 6월 7일이에요 여러분 도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도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를 심으세요. 사사건건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그리고 가정이 깨져도 감사, 부부가 안 좋아도 감사, 부모 자식이 안 좋아도 감사, 어쨌든 모든 걸 감사를 바꿔보세요. 그런데 1년 동안 사사건건 감사를 심었는데 1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더 나빠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 찾아오시라고. 제가 여러분 먹여 살리겠다고. 진짜예요. 6월 7일 2022년 6월 6일 내년 현축일이네요. 6월 6일 2023년에 하나님이 1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에 쏘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만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뒤에 줌으로 오신 분들은 손 흔들어주세요. 하겠다고 손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로는 하겠다고 아멘으로 손가락 올려주세요. 아멘 할게요. 지금 유튜브로는 아멘을 하겠다고 올려주세요. 아멘을 하겠다고. 네, 조금 느낌 있네요.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멘. 네, 한다고 감사시겠습니다. 맞아요. 아멘. 감사시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감사를 심었을 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축복 보따리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지금 내가 누구한테 풀어줄까 이걸 보시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지금 주시고 싶으세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대공사를 할까요?